밥이나 먹읍시다. 내가 널 위해서 진짜 오늘 맛있는 거? 독축장에서 진짜 그 3대째 내려오는데 고기 갖고 오는 거야, 진짜로. 그럼 살아있나, 고기 약간 좀? 약간 지금 숨 쉬게. 고기 먹여야 돼. 형도 나래 누나처럼 이렇게 먹일 때는 또 확실히 먹이는 스타일이에요. 옥탑으로 가자. 종로 사가 느낌으로 가자. 어, 가자, 가자. 아, 유행하는. 이게 뭐야? 딸기 절구도 맺죠. 딸기가 또 제철이니까 딸기 막걸리를 만들려고 합니다. 딸기 막걸리. 또 약간 이사한 날에는 막걸리가 왠지 어울리는 것 같고, 그 상큼함과 이 이사를 끝냈다라는 그 감정선이 딱 맞으면서 굉장히 좋지 않을까. 아, 직접 만든다고. 저희 덩어리감 살리려고 절구하는 집에. 네, 딸기 향이 옷까지. 사우나. 그러니까 낭만에 완전 젖어 있어요. 아, 이것도 약간 그 느낌 내려고 하신 거구나. 되게 영화에서 왜 싸움 못하는 깡패 있잖아. 작업 하나 치고 싫어하는 거. 두목한테 맨날 혼나고. 저 짜장면 두 개 갖다 주세요. 얼마나 걸리죠? 배고프다 이제. 다 꺼졌어, 비빔면이랑 아까 그거. 이 고기 보면 식욕이 돌 거야. 우와. 진짜 대박이었어, 고기는. 진짜 그냥 독축장에서 그냥 바로 잡아온 거. 이런 거, 이건 진짜 못 보는 고기야. 근데 때깔 너무 좋다. 좋네. 독축장에서 온 느낌. 체크살. 점유점 사장님 잘 어울린다, 역할. 진짜 잘 어울린다. 잘 어울린다. 와, 마블링 대박이다. 와. 영수 버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짜장면도 바로 왔네. 대박. 할 게 많아 지금. 자, 딸기 막걸리. 아, 저 아이디어다. 그것만 해도 맛있겠다. 야. 얼음까지 해가지고. 자, 이제 딸기를. 오. 아. 어우, 색깔 봐. 좋아, 좋아, 좋아. 짜장면 붓겠다, 빨리 먹자, 이제. 응. 난 붓은 거 좋아하잖아. 오, 버터까지. 야, 이 고기 들어간다. 고기 들어가십시오. 아우. 오, 소리 죽이네. 아, 짜장. 아우, 야. 오, 냄새. 버터 냄새 엄청 심하네. 아. 호떡 그거 아니에요? 아, 호떡 누르는 거. 누가 보면 호떡 누르는 거야? 그래. 이게 연 전도율이 쫙 아래가 빠지지 않고. 이야. 오. 이야. 이어폰에 꽂고 다니고 싶어, 이 소리. 와, 색깔 미쳤다. 와. 이걸 어떻게 먹냐? 짜장면 갖고 와봐. 그대로. 설마. 위에다가? 럭셔리, 럭셔리. 이렇게? 아유, 먹어봐봐. 와, 와. 이거지, 이거. 야, 이 짜장면 진짜 너무 맛있겠다. 야, 이거. 친구야, 친구야. 넌 그거다, 여기. 아유, 야, 이 형님 지금 허세가 그냥 뇌를 지배했네. 오늘 날씨 시원해. 야, 시원해, 좋다. 날씨가 아주 선선하네. 아. 고수까지. 오. 야, 이 고수에 먹으면 얼마나 맛있는데. 아, 맛있겠다. 고수, 아! 아, 미쳐버리겠다, 와. 아, 진짜 맛있어.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 일주일 고생했다. 아, 너무 고생했다. 오. 아. 잠깐만, 맛있네.
완전 칭찬해. 야, 이런 고기는 진짜 먹어봐야 돼. 와, 없어지네 입에서. 도축장에서 바로 갖고 온 거라 그래. 와, 근데 진짜 진짜 신기하다. 없어지네. 없어지네. 씹고 있는데? 파김치랑 짜장 먹어야 된다. 와, 아,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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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김치는 아 진짜 아, 최고 천생연분이. 세트 세트지. 아. 아, 형님 진짜 잘 드시네. 진짜 잘 먹어. 야, 한 잔 더 부려봐. 저 세 개 조합이 진짜 너무 좋아지. 아. 고생 많았어. 너무 좋다. 오늘 또 한국 야장 나왔어. 기타 치셔? 술까지 들어가면. 옥타 킬링 보이스. 어둠 속을 알아서 기억의 저편에 서면 새하얀 달빛 사이로 너무 슬퍼하지만 너무 많이 들었겠지. 기다리고 그래도 같은 날 맞죠? 새로운 시작 위에 나 살 수밖에 없었어. 나 살 수밖에 없었어. 작아진 내 모습에 나 슬퍼질 뿐이야. 쟤 나보다 동생 맞지? 매력적이야. 내 노래 안 듣니? 노래는 듣는 거야, 보는 게 아니야. 듣고 있잖아. 4월의 따뜻한 공기 속에도 근데 목소리 되게 멋있으셔. 그러니까. 느낄 수 있죠. 5월 어느 날 저처럼 이제 일을 잘 못하시는 분들은 허리 보호대를 꼭 준비하시고 좀 최대한 보호할 수 있는 거를 추천드리고 그리고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비춥니다. 센터를 추천해 주세요. 괜히 있는 게 아니니까 전문가 없는데 업체가 왜 있겠습니까? 아예 안 듣네요. 주중에 생각이 많아 보이네. 옛날에 지구는 한 대륙이었대요. 판게아라고. 그게 점점 이제 이동해서 이제 대륙이 나뉜 거죠. 이웃도 나뉘어집니다. 이웃에서 대륙이 친척이 되겠죠. 어느 이웃. 이사는 이제 사람 불러 쓰세요. 와, 진짜 명언이야. 내일이면 못 일어날 것 같은데? 아, 오늘 고생했어. 아, 좋다.